네, 세 번째요. 네. 네, 보시고 불러주세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예. 생년월일 좀 보시죠. 58년. 58년 무술생 개띠. 예. 11월 24일. 11월 음요. 24일. 예. 성씨가요? 박. 박씨? 어디 박씨? 밀양 박씨. 밀양 박씨.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이요. 서울. 예.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예, 예. 멀리 내려오셨네? 시집을 넣으셨어? 멀리도 오셨네, 끝으로. 시집을 넣으셨네. 네? 신랑 때문에 부산에 왔어. 그래요. 엄마야, 왜 자꾸 고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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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고 그러냐, 어? 아휴. 더우세요? 아저씨, 이제 생일을 좀 같이 좀 불러줘요. 신랑이 좀 나이가 많아요. 예, 예, 괜찮아요. 4년생. 4,5년생 12월 12월 15일 15일 12월 15일 을료생 닭띠. 예. 이 집에 아저씨 성씨가 뭐야? 신. 신씨 평판신씨? 매월신. 매월신은 없고요.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신씨예요. 이런 신. 근데 요 아저씨 집안에 저기 바다 건너 물 건너 일본 갔다 오신 분이 있어. 얘기 들어봤어? 아니요. 못 들었어? 예. 어, 이 아저씨 고향 어디야? 대구. 대구요. 근데 인연법대로 여기 와서 살고 있고 정착하는 건데 엄마를 보면은 사실은 부산이 맞는 지역은 아니야. 응? 근데 아저씨는 맞아. 근데 두 분 내외 합의가 잘 안 들어. 성격이 안 맞다는 거지. 근데 본인이 이 아저씨가 좀 강한 사주거든요. 많이 내려놓고 살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본인이 마음 비워놓고 본인이 스스로가 부처가 되어야지 살 수가 있는 사주예요. 이 아저씨는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내가, 본인이 내가. 많이 비워놓고 살아야 된다고. 네, 이 성질이 우리 아저씨가 우리 할머니가 지랄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 지고집이 보통이 아니다. 자기 성격이 맞아. 말도 없어. 답답해. 어떻게 사셨어요? 한 30년 넘게 사셨겠네요. 네. 연애하셨어요?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아저씨가 본인 첫 부부야? 어? 저한테는. 이 사람은 두 번째지? 그러니까. 이 원래 본처 어디 갔어? 죽었어? 헤어졌어. 예, 이 아저씨가 있잖아. 예. 엄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예. 어? 그냥 바람이야. 어? 굳이 아닌 인연을 잡고 살라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다. 쉽게. 제가 본인이 여자라서 참고 사신 거지. 진짜 둘이 궁합 너무 안 맞다. 성격이. 응? 근데 이런 성격이면은 남 밑에서 일도 못해. 뭐 하셔? 아무것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네. 기준님이 뭘 하셔? 지금 제가 작은 구멍가게를 해요. 같이. 같이. 그러니까 자기 성격 자체는 그래. 같이 하는데. 엄마 복으로 먹고 산다 이 사람은?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구멍가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가게를 좀 내놨는데 안 나갈 겁니다. 지금요 오늘 떠나서 예. 경제 예. 대한민국 경제도 못 지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거 지금 애고 먹고 팔아본다고 본인이 막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 해도 지금 당장 나가는 게 안 보여. 그래요? 안 보여. 뭐 하셔요 정확하게? 슈퍼. 슈퍼. 예. 정말 구멍가게 하는데 제가 이제 한 18년 했거든요. 이제 그만할까 싶어갖고 하는데 너무 안 나가요 몇 년째. 그래서 내년 이제 6월달이 기한인데 저는 그 안에 빨리 손 보면 돈이라도 받고 빨리 정리하고 나가면 좋은데 그치? 예, 예. 그러고 싶어. 근데 진짜 나갈 게 좀 잘 안 보여 건덕지. 저 탁 문 닫혀 있어 나가는 게. 어디서 하세요? 강아지. 강아지. 예, 저 바닷가 있는 곳 옆에.
나는 거기 슈퍼가 생길 것 같진 않고 업종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면 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거를? 슈퍼는 안 할 것 같아 그 자리에 이제. 아니에요. 요즘엔 다 좋은 게 편의점이 있고 차라리 뭐 음식 조그만한 거 팔든가 그런 장사업으로 한다고 분명히 태워도 되지 슈퍼를 대신해서 할 사람은 없더라고 나. 예, 맞아요. 요새는 다 편의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왔다가도 가게가 좀 작다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다른 거 하려고 자꾸 그런데 와서 보기는 좀 부러워요. 근데 안 나가 난 다른 거라도 내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권리금 받으시려고 좀 내놓으실 분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내가 이사 비용이라도 좀 받으려고 그리고 이제는 포기했어요. 이제 그러고 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덤벼들어. 그래서 걱정이 되고. 나는 우리 할머니가 조를 가지고 밥을 좀 지어갖고 자시나 자시 맞습니까? 11시 정도 넘어가면 자시잖아요. 밤에 밥을 지어갖고 조밥 자체는 끈기가 없어요. 근데 동글동글해서 새동거리만 해가지고 소주가 난다 탁주가 났다 하시네. 근데 탁주하고 조금 내놔보래 하루 정도만. 그게 뭔가 방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앞에 진짜 너무너무 좀 들어와서 뭘 하겠다는 그 기운이 안 들었는데 뭔가 탁 막아. 막고 그 기운이 뭔가 이렇게 땡겨오는 기운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방금 설명드렸던 거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조밥. 조 먼저 이거 노란 조. 노란 걸 해야 돼? 네. 차조 말고? 뭐 차조도 노란 조든 어쨌든 조라고 얘기해. 고구마, 이게 사자밥이거든요. 고구마 밥. 예, 이렇게 해가지고 덩거리를 세 덩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탁주 한 병. 요만한 접시에다 조각 세 덩거리를 딱 해놓고 탁주 한 병을 조금 놔두고 한 접시에다 세 덩거리 같이 놔두면 돼요. 그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탁주 한 병만 놔뒀다가 자시 지나고 나면 그 술을 다 부어버리래요. 그리고 이 조각은 드시지 마시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시면 그냥 하수 같은 데다 버리세요. 그 음식집 그래도 아무데나 폐기하면 안 되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그냥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해보시라고 해요. 그리고 방책을 지금 알려주시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그 막걸리하고 하루 정도 내버렸다가 그냥 막걸리도 그냥 부어버리고. 길에다 부어놓으시면. 부어버리라고? 네. 부으시면 돼. 조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얘기하시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손님이 들어도 안 들어올 것 같으면 한번 더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저씨가 너무 독불장군이요. 나도 성격이 좀 그래. 제가 힘들어서 제가 참아요. 그 전처분한테 아이가 두 명 있었나요? 셋. 셋이었어요. 혼자 다 키우셨어요, 그 애기들을? 제가 이제 나중에 키웠는데 하나는 죽었어요. 사고로. 미국에서. 교통사고. 그 나 두 명이 키워진 게 보여져서 그런 건데, 집 두 명 봐요. 그리고 이 집 자체 내에 분명히 일제, 일본 이 얘기를 하시거든. 엄마는 모른다지만 나 자꾸 이 집 아저씨한테 거기에서 관련된 무슨 고가에 나 자꾸 나와 이 아저씨한테. 일본이라면 우리 친정 엄마가 일본에서 공부했다. 그거 말고 진짜 이 아저씨 집안에 젊어 가신 분인데 외국 일본 뭔가 젊어서 이제 가신 분이 한이 돼가지고 자꾸 주변을 왕래를 하시는 게 보여요. 일본에? 예, 있어요. 정말 있어요, 이분에. 그리고 이분은, 남의 생각 자체를 배려가 안 되는 분이야. 많이 그래. 근데 우리 기준님이 참 대단하다 싶어, 나는. 내 같으면 보따리를 싸도 12번 더 쌌을 것 같은데. 그래요. 궁금하신 거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장사법, 요새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그렇죠, 경제가 너무 안 좋죠. 내가 저거를 털고 나면은 또 우리 아저씨도 이제 무릎이 좀 아프고 그래서 그래도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제 경제적 능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거를 그만둬도 내가 조금 저기 좀 하다 내가 뭘 하긴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뭘 했으면 좋지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바깥을 많이 다니고 이러고 그렇게 저는 뭐 우리 아저씨가 너무 그런 걸 저기 하기 때문에 여기 안 떠나가고 여기 붙어있는 것만 참 용하단다 그래. 아이고 참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앞에 눈앞에 있는 거 정리를 하시고 우리 키주님이 그 다음에는 하는 일이 나는 정확하게 직업이 보이지가 않아 지금. 제가요? 네. 뭘 그냥 놀러만 다니고는 좀 당분간 쉰다는 게 보이지. 생계가 내가 좀 급해서 본인이 그거를 또 다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키주님이 다음 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그냥 앉아서 놀고 먹고 할 그건 그렇죠. 그렇다고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 있는 거 그거. 애들 있어요. 좋아하세요? 애기를 좋아하세요? 애기들은 그냥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애기 보는 이런 시스템 알고 있는 거 계시죠? 네. 그거를 한번 배우셨으면 좋겠어. 시간 타임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는 본인이 사업하고는 장사하는 게 이제 안 보이거든요. 그죠? 더 이상은 안 돼. 남 밑에 가서 뭔가 조금 내 건강 챙겨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벌이가 작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간병 같은 거.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 거 한번 해요? 간병 근데 안 쉽다는데. 그렇지요? 몸이 되게 힘들대요. 물론 아이들 보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쪽에 길 있다고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나오고 엄마가 그냥 하여튼 다 벌어먹여서 다 버는 쪽쪽이 다 갖다 바쳐. 제가요? 뭐지? 본인 재물도 없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하나 연이 잘못되다 보니까 본인 팔자가 꼬이쁘다 솔직히. 미안하지만 아이씨한테 그렇게 나옵니다. 어짜운노 전생 업장이라 생각하고 내가 전생에 빚이 많아서 이 사람 만나갖고 그만큼 내가 베풀고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양지가 다 지나갔는데 그치. 아휴 그래도 기준이 참 대단하다. 남들 같으면 선뜻 쉬운 그런 인연은 아니긴데 그냥 서로 남남 같아 솔직히. 부부라 해도 서로가 그냥 남 같은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가 모르겠네. 본인이 살아왔던 서러움도 있고 쉬는 눈물도 있고 본인 인생의 어떤 그것도 있고. 근데 기준이 이 집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미안하고 한편 고맙대. 이 신시집의 할머니가 그러셔. 내 새끼 옆에서 모질한 거 저거 지밖에 모르는 저거 돌봐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셔. 조상에서 그 얘기를 하셔 지금. 가게가 그럼 나가기가 힘들겠네요. 아까 방침 알려드린 거 있잖아. 그거 한번 해보시라고. 응, 저거 해보시고 하루 정도 내 하루가 아니고 자시에. 자시가 몇 시인지 아시죠? 11시부터 1시 사이. 예. 그때까지만 딱 놔두고 예. 싹 치워버려. 근데 제가 저녁에 9시는 집에 가거든요. 엄마 집 나가는 게 중요해? 아니면 이거 잠깐 해놓는 게 중요해? 아니 그 제가 이제 거기는 가게는 우리 아저씨가 있고 나는 집에를 가요. 9시 넘으면 운전 앞에다 가에다 살짝 이렇게 안 보이는데 그럼 내가 만들어 놓고 우리 아저씨 보고 나중에 버리라 해야 되겠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가게 그게 우리 아저씨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제 사업자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하는 게 더 낫겠죠? 너 누가 하시든 어쨌든 예. 조금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좀 빨리 빨리 나가라는 그걸로 예. 니네 이거 먹고 제발 앞에 좀 가리지 마 이런 의미로 하는 거야. 예.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엄마 하나만 본인 친정엄마. 네. 연세 많으실 건데. 85 개띠요. 개띠. 같은 개띠시네. 예. 개띠인데 12월 22일 음력. 12월 22일? 예. 85년 갑술. 성씨가요? 유. 유씨. 먹음지. 옆에 누가 같이 있어요? 아니요, 엄마가 지금 서울에 계신데 좀 건강이 좀 안 좋아갖고 건강 지금 요양병원에 그냥 내년 5월달 예. 예,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력 5월
되게 더워지는 날이네요. 5월달에. 네, 그때 한번 되게 조심하시라고. 네. 그리고 엄마한테 뭐 좀 물어볼게. 본인 친정에는 지금 종교가 달라? 친정에는 다 절에 다녀. 엄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그래요? 저는 없고. 그러면 여기 십자가 걸고 있고 뭐 성모 마리아 상 보이는 집이 누구야? 큰 집. 큰 집이 그래. 예. 어디 큰 집? 우리 아버지가 부인이 둘이에요. 근데 우리 큰 집에는 그런 데 다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엄마는 절에. 그러니까 여기 할머니가 몰라 좀 화가 많이 나셨어. 자꾸 성모상이 보이고. 큰 엄마가 절. 그러니까 그렇구나. 교회 그 집 자손들은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다 성모마리아의 성당이 보이고 좀 그런. 저는 이제 한 번씩 초파일도 절에 가고 그냥 나는 종교는 없어도 이제 엄마도 절에 다 동생도 이제 절실히 교회 다니죠. 절에 다니고 하니까 저도 한 번씩 절에는 가다가 답답할 때는 한 번씩 가요. 그냥. 그러니까 음력 5월달이라 얘기하시니까. 5월달이 좀 안 좋다고요? 조금 고급이 잘 넘어가시라고. 그 얼마 전에 신장 수술했거든요. 예. 10월달이가 9월달에. 네. 9월달이가 그때 했어요. 죽을 때도 넘겼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갖고 누나가. 네. 병원에서도 뭐 한 2년 밖에 안 본다고 해서 수술했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엄마도 그냥 그렇게 계시는데, 동생도 고생하고. 본인이 장남이고 본인이 다른 형제가 있어도 조손같이 맞이같이 해야 돼. 팔자리 탔어요. 짐이 그렇게 나와, 지금. 네. 그렇게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 우리 아저씨 건강은? 아저씨는 저 성질부터 좀 고쳐야 돼. 저 사람 관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 저 성경 안 내려놓을 거다 이러셔. 어쩌군요? 네가 그런 소방을 만났는데 이런다 할머니가. 아유 성격이 좀 그래. 많이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나이를 드시면은 뭔가가 점잖하고 중한 말일 수 있었는데 미안해요. 되게 남편 욕을 해서. 아니요. 근데 사람들이 좋은 표정으로 보질 않아. 내가 느끼는 그런 느낌이. 내가 보면은 원래 천신 자체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살아왔던 자기의 그게 습이 무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서 봤던, 유전적으로 봤던, 아니면 가정 환경이든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분을. 남들 볼 때는 다 점잖다고. 근데 그 성질이 있어, 이 아저씨가. 근데 그거를 확한 성격이 아니고 이런 성격 있잖아요. 아우, 엄마는 어쨌든 대단해요. 나는 대단하다 싶어. 나는 근데 저런 성격이랑 절대 비교 못 맞춰. 그래서 건강 문제는요, 아직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아저씨도 자기 성격을 이제 좀 케어하고 마음의 유도리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집 자체에 집안 내력으로는 협신증 이런 증상들이 좀 비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셔라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그리고 그 엄마가 무릎이 안 좋으세요? 우리 아저씨. 아저씨가 지금 무릎이 안 좋아하고 왕래의체사 보이는 할머니가 못 보이는데 요분 이제 관절염 이런 부분 조심하시고. 우리 아저씨가 무릎이 요새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그러시지. 나이도 있고 아무래도 뭔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 예. 그게 이제 태아성 대머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는 다 해드린 것 같아. 또 다른 거 있어요? 아니,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제가 방침 알려드린 거 한번 해보시고 명함을 하나 가져가셨다가 혹시 궁금하신 게 있든가. 3시간 있다 버리다 했죠? 2시간. 2-3시간 지나고 그냥 치워버리세요. 그냥 버려버리면 되죠? 네. 그냥 봉지에 싸서 쓰레기 봉지에 버려도 돼요? 네, 그냥 버리세요. 버리시는 건 어떻게 버리시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술은 꼭 길에다 부으셔야 돼요. 길에다 그냥. 예. 네. 사장님! 오세요. 네. 네. 거기 계세요, 잠깐.